처음이 아니구나. 이미지 탭을 눌러보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 한용은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국어과 선생님들 가서 전달 연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선도 교사세요. 가셔서 멀티실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한용은, 만약 한용 선생님, 국어 선생님이 한용 선생님 그 수업을 한다, 그러면 한용은 입력을 해보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만약 한용 선생님이 생각부터 이렇게 이제 한용 선생님, 사지 마시지. 제가 30초를 퀴즈를 잠시 제가 드릴 텐데요. 퀴즈에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름, 이게 무슨 뭔지 아세요? 그래도 다 남아있는 거예요, 선생님. 잊어버린 것 같아서도. 잭입니다.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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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잭인데 1,000원짜리 잭이거든요. 전파사 가면 사실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읽어주세요. 왜 이 상품을 드리냐면 지금 수인료 중에 지금 이 마이크가 여기 스피커로 나오고 있는데요. 컴퓨터에 연결을 해놓으셨어요. 여기 좀 전산단 선생님 상당히 조회가 있으시네요. 지금 이제 본체 뒤에 뽑혔어요. 이 마이크는 얼마 써야 되겠어요? 한 15,000원짜리. 제가 볼게요. 근데 적응시키는 방법? 콧김을 둔다. 아니면 15,000원짜리. 근데 여기는 이 마이크는 진짜 컴퓨터 전용 사구려 15,000원짜리. 여기 끝에가 이렇게 쓰시게 이거 지금 가시다가 타세요. 한 2만원 이거 15,000원 이렇게 하면 그냥 뽑으면 되고, 혹시 베개 이런 것이 아니고 옛날엔 스테레오 하고 이러면은 노래방지 이런 것도 이건 뽑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 상품이 필요하고 요걸 이렇게 딱 대개 선생님들이 이게 만약에 있으면 요걸 내일부터 수업 조금만 보셔도 숙사하게 될 거예요. 뭐 스피커가 글씨 없는 게 있죠? 어디 있습니까? 멀티. 얘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들고 다니는 제품보다 와트 수가 3배 이상 나와요. 오늘 연습 운전 빼셨죠? 네. 빼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2만 원만 가지면 모든 선생님들이 마이크 이용이 가능한데, 저는 지금 학교 차원에서 저희 본부에서는 다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냐면 교실에 아예 이걸 뽑아놓게 하는 겁니다. 뽑아놓고 선생님들이 요거만 들고 들어왔으니까요. 왜냐면 이것까지 쳐버리면 쉬는 시간마다 만남 불러대고 이럴 거 아니에요. 요거만 들고 네? 그러면 그 모든 교실에 한 40개씩이면 100만원 정도면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이 길기가 나고 더욱더 중요한 게 있다가 쉽게 취한다고 할 텐데,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주면 수업 분위기가 확 길어집니다. 조금만 열어볼게. 그 전에 이제 더우니까 이거 하시고, 그 전에 제가 뽑겠습니다. 그럼 뽑는 방법을 선생님들 모르시죠?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때 뽑고. 그리고 애들이
지금 앰플에서 전산 담당자님이 상당히 그 교회가 있으시네요. 예, 그 조금해 보여도 굉장히 고성능. 그러니까 저는 실제 수업을 이렇게 우와. 떠들래? 아니, 나가서 좀 하고 올래. 나 수업을 받게 되네. 우와. 아, 근데 제가 퀴즈는 무엇이냐? 여기서 영어 단어를 입력하셔서 그 이미 이미지가 검색이 안 되면. 대학 때 보시고 안 본 단어. 자, 이제 이거 드리겠습니다. 오, 참 대리였어. 예, 모처럼 듣는 단어입니다. 예, 소설책 끝내서 이렇게 읽으시다가 안 보이는 단어. 네, 나왔습니다. 네, 뭐.
세븐스 클라우드. 예,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비욘더 세븐스 클라우드 없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저도 모르는 수건에. 한, 야. 하나 더 찾으시면 제가. 네, 지금 선생님들 게임을 하시면서 좀 흥분이 되시죠? 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장난 수건은 그런 것 같아. 더 찾으십니까? 예. 됐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Don't judge a man by his boots. 예. 고맙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 같이, 예, 흥분을 가라앉히셔야 2교시에 새로운 것이 들어갑니다. 워밍업 했죠? 운동장까지 나갔다 오셔야 수업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